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좋은 시력, 그리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안정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면 시력검사는 필수이겠죠. 시력검사를 잘하기 위한 안경원의 노력은 날로 가면 갈수록 더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저희는 주간시력, 야간시력, 또는 근시, 난시, 원시, 노안, 4시 또는 4위 프리즘 시력 검사까지 하고 있지만 더욱더 정밀한 시력 검사 결과를 고객님께 전달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 그리고 고객님들에 대한 약간의 걱정을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시력 검사를 하고 나서 이런 안경을 쓰고 로테이션 방식으로 난시 각도를 맞춘 것을 실제로 착용하고 어떤지 알아보고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요. 흘러내림이 있다 보니까 렌즈의 도수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근시, 난시 또는 이제 원시 시력까지 교정을 하게 되면서 무거워진다거나 하면은 흘러내리면서 시야의 선명도를 확신할 수 없기도 하는 단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리 조절이 가능한 착용자의 얼굴형에 좀 더 맞춤으로 가능한 검안대를 준비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것도 좋긴 했는데 양쪽 눈과 눈 사이와 얼굴 간격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시력 검사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까지 생각을 하다가 귀받침이 있고 그리고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으면서 눈 동공간 거리 측정을 통해서 간격을 조율할 수 있는 시력 검사대를 준비하라는 데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두께 좀 보세요. 이 프레임 두께가 여러가지 장치를 하다보니 더욱더 두껍고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손님이나 노약자 또는 피부가 약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이 흘러내림으로 인한 초점을 잘 맞추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도 물론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시력검사 그리고 고객님들의 불안,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바로 이 검안 키트입니다. 이 검안 키트는 어린이용 얼굴이 작은 분, 일반 보통 사이즈와 약간 큰 분을 위한 시력 검사대가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간결하고 심플하면서 다리 조절이 되면서 실제로 착용해 봤을 때 시야의 개방감이 좋고 얼굴을 서라운드 방식으로 감싸주는 시력 검사대를 준비하기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눈과 눈 사이 초점 간격, 눈 동공을 퓨필이라고 부릅니다. 퓨필 디스턴스, 동공간 초점 거리에 따른 시력 검사대를 어린이용 약 50 사이즈, 그리고 52 사이즈, 54 사이즈, 58 사이즈, 그리고 성인용 58 사이즈, 60, 62, 64, 66, 68, 70, 72 사이즈까지 얼굴이 아주 크신 분이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안대를 티타늄 무게 가벼운 심플한 스타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착용하게 했을 때는 검안대를 먼저 착용을 단단하게 얼굴에 맞게 지지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봐도 헤어스타일은 안 좋아졌지만 검안대의 흘러내림은 없습니다. 시력에 맞는 검안 렌즈를 착용하고
자석 부착 방식으로 여기다가 결합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눈 중심과 검안 안경의 중심이 맞아지게 되어서 시력 검사한 결과의 선명도와 거리감, 번짐을 줄여주는 시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눈 초점을 측정하고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민감한 시력, 피로도가 빨리 왔던 시력, 번져 보이는 시야의 개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지만 시력적인 만족감 그리고 시야의 선명도,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는 계속 한 발짝씩 앞으로 고객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시력 검사태를 준비하는 이유는 더욱더 선명하고 안정적이면서 편한 시야 확보, 시력 검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입니다. 일반 시력,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까지도 함께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피로가 있으시다고요? 침침해진다고요? 때로는 겹쳐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오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맑고 편한 시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